자기의 이름으로 된 넉넉한 문서를 잡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문서면 잡지를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버는 건 진짜 잘 벌어. 어중간한 문서는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주식 이 두 개에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성공할 것 같은 띠가 있을지. 내년에는 그나마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수 있는 띠는 문서를 잡는다면 46세 토끼띠. 그치만 토끼띠가 문서를 잡는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해요. 저희 신령님전에서는 제대로 된 자기의 이름으로 된 넉넉한 문서를 잡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문서면 잡지를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토끼띠의 성향 자체를 보면 버는 건 진짜 잘 벌어. 근데 성향 자체를 보면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게 토끼띠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한 문서는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이 되지 않는 집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대신에 2, 3년 후에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문서가 또다시 들어오니 그때 문서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해요. 46 토끼띠 분들 말고 다른 띠 또는 나이가 있을까요? 무신생 53세 원숭이띠.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 한해는 잠잠했으나 내년부터는 문서를 잡는 눈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주식을 해도 잔잔한 주식을 하면은 돈을 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일자리, 자기만의 재테크, 자기만의 소규모의 뭔가를 손으로 잡는 눈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코로나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마스크나 뭐 이런 쪽으로 소규모로 작게 작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차라리 좋죠. 부동산 관련이나 주식 관련으로 비방을 해주신다거나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성공을 많이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되는 거는 무조건 비방을 해드려요. 그리고 안 팔리는 것도 신령님전에서 팔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방해드리죠. 그치만 진짜 안 팔리는데 그거를 나보고 팔아달라는 거는 저는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이 아예 보이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경우, 사람이 돈 욕심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이 시기 때는 내가 뭐 비방을 쓰던 뭘 했을 때 문서가 들어와야 돼. 손님들이 뭐 사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뭔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격 흥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춰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가 원 금액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제값에 못 팔아주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욕심내는 경우에는 나는 못 팔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말띠도 있네요. 병호생 말띠도 내년에는 나쁘지 않아요. 또 있어.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많아요. 그러면은 말띠, 원숭이띠, 내년에 범띠 또한 나쁘지 않고요. 범띠? 네. 소띠는요? 소띠는 내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소띠요? 네. 본인이 소띠잖아요. 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른 소띠분도 있잖아요. 뭐 다른 소띠, 뭐 내년에 소띠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가는 삼재인데 왜요? 알겠습니다.